자, 이번 시간에 파트 2입니다.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이죠. 자, 이 파트에서는 위험물 성질 및 취급과 함께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함께 알아볼 겁니다. 먼저 제 1장 위험물인데, 자, 위험물 유별 공통 기준 그래서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나열을 해봤습니다. 제1류 위험물과 2류 위험물에는 산화성 고체와 가연성 고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죠. 자, 이 말은 1류 위험물이나 2류 위험물 안에는 액체는 존재하지 않고 고체만 존재하는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죠. 여기에는 액체만 존재하지 고체는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3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에는 고체란 말이나 액체란 말이나 다 없죠. 이 말은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는 것이 3류와 5류 위험물이라 3류 위험물과 5류 공부할 때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걔가 고체인지 액체인지도 판단을 함께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겠죠. 또한 가지는 기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은 고체 및 액체에 대한 범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체는 가스로 따로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각각 유별의 성질 꼭 암기를 하시고요. 대략적인 성질 한번 볼게요. 1류 위험물의 산화성이라는 말은 산소 공급원을 직접 가지고 있는 고체란 뜻입니다. 그리고 6류 위험물의 경우에도 산화성이 붙었죠. 이때도 산소 공급원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액체 상태의 물질,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류 위험물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산소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직접 탈수 있는 가연성 물질인 고체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3류 위험물 두 가지죠. 자연 발화성 물질, 자기 혼자서 불붙어 버리는 물질입니다. 자, 이걸 3류 위험물로 분류했고, 또 금수성, 물을 금지하는 성질, 물과 만났다고 하면 가연성 가스가 나오거나 불이 붙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다 3류 위험물로 분류를 했습니다.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자, 우리 파트 1에서 인화점이라는 것과 발화점을 구분했었는데, 인화점은 점화온에 의해서 불이 붙는 최저온도고요. 발화점은 점화온 없이 스스로 열을 축적한 상태에서 불 붙는 겁니다. 사류 위험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인데, 자, 기름은 혼자 불 붙는 성질보다는 점화온을 가했을 때 바로 불이 붙는 성질이죠. 그래서 인화성 액체라 부르고, 오류 위험물 성질 보시면 오류에는 자기 반응성 물질, 어떤 말일까요? 자기 혼자서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소의 3요소를 봤을 때 만약에 오류 위험물에다가 점화온을 제공했다면 오류 위험물은 자기 혼자 반응한다는 얘기죠. 반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연물도 있어야 하고 산소 공급원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점화온에 의해서 자기 반응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류 위험물에는 가연물과 함께 산소 공급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형태 우리 보통 어디서 볼수 있죠? 폭약, 다이너마이트, TNT가 다 자기 반응성인 폭약들입니다. 얘들은 오류 위험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